예, 제8장 In Search of the Fountain of Youth. 젊음의 샘을 찾아서. 젊음의 샘. 연못. 샘. 그죠? 을 찾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이도 써요. As Reynold Esquire. Esquire는 뭐 미스터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네, 영국식 영어예요. Esquire를 줄여서 ESQ로 적죠. As Reynold는 불멸을 위한 어떤 레시피를 찾고 있었어요. 레시피. 레시피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조리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음식을 조리한다고 해야 될까요? 볼륨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Recipe. 음식 조리법, 제약, 약을 만드는 법, 방법 뭐 이런 거예요. 예. 불멸의 어떤 요리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불멸의 약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 약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자, 그는 연금술에 관한 것과 오컬트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오컬트라고 하는 것은 그 연금술과 비슷한 말이에요. 마법의 약 이런 걸 만드는 걸 말하는 거죠. Occult. 발음이 좀 그렇죠. 그러나 어떤 실제적인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동방의 현자, 위대한 현자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대가를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그는 동방의 현자, 그 현자를 여행을 떠났고, 긴 여행을 떠났고 마침내 현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이지에게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이지가 하는 말이 그럼요. 쉬워요. 당신이 단 두 가지만 한다면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놀드가 열정에 차서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First of all. 무엇보다 먼저 당신은 절대 거짓된 문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참인 문장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사실 You must reserve to make only true statement from now on. 지금부터 계속해서 오는 계속해서입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당신은 참인 문장만 만들도록 must reserve 결심해야 됩니다. 약속해야 됩니다. reserve라고 하는 말은 약속하다, 결심하다, 맹세하다 대충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어떤 가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니까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뭐냐니까 이렇게 반복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라고 세이지는 말을 매듭지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뭐예요? 세이지 말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은 당신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은 진짜로 사실입니까? 그죠? 물론 답은 이어지는 텍스트에서 주어집니다. 이어지는 텍스트에서 주어지는데 그러나 독자 여러분들도 다음 계속해서 읽어 나가기 전에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문장만 계속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실만을 얘기해야 되고 참인 문장만을 해야 됩니다. Never make a false statement.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으로 판명될 문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문장을 매일 반복, 내일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Kind of never thought I'd see it, and I'm eternally thankful. Got me saying amen from the bed to the stove, from the church to the job. Best thing I know. 자,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레이놀드는 그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어요. 물론 그렇죠.
그렇다면은 나는 확실히 영원히 살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문장을 진실되게 말한다면, 그죠? 그럼 정말 된 그렇다면 내일도 나는 또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는 이 문장을 내일도 반복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것을 트루스풀 투마로 내가 내일도 진실되다고 한다면은, 그죠? 그렇다면 또다시 나는 같은 말을 반복, 그 다음날에도 반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이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랬더니 세이즈가 말했습니다. 정확히 그래요. 그죠? 아주 의기양양한 웃음을 띠고 얘기를 했다. 그죠? 그러나 이 해결책은 이 부분은 떨어져 나야겠네요. 그러니까 레이노널드는 말했습니다.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 방법은 어떻게 실용적이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내가 진실되게 내일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만약에 내가 내일도 살아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죠? 모른다면 이 말이죠. 라고 레이놀드가 항의하듯이 됐고요. 자, 난 그렇게 실용적인 해결책에는 뭐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난 주로 이론만 다뤄요. 그러나 프랙티컬 실용적인 솔루션이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젊음의 샘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놀드가 incredulously라고 하는 것은 못 믿겠다는 듯이, 이상하다는 듯이, 뭐 놀랍지 않게. incredulously, not surprisingly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왜냐니까 나는 이걸 역사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찾으러 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찾아왔다는 것을 해봤어 또 완료형이죠. 그러나 이게 실제로 존재하거나 또는 상상 속에만 있는 것 아닌가요? 그죠? 이게 실제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상 속에만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세이즈가 그야 내가 모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나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로 그름직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상당히 재밌는 문장이 하나 있죠. 이 문장은 다시 우리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What place is that? 레이놀드가 그게 어디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이지가 나이트와 네이버의 섬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이지가 얘기를 하고 있죠. 세이지가 그 섬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섬이 어디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섬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있을 만한 장소예요. 똑같은 문장이죠. 똑같은 형식입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나요? 레이놀드는 세이지, 그 현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난 뒤에 곧 나이트와 네이버의 섬을 찾아 출발했습니다. 이 말이죠. 자, 두 개의 문장입니다. 비교 문장이 있어요. I know as likely a place as any place, anywhere it can be found. 상당히 이 문장이 뭐로 구성되어 있을지 좀 그렇죠. 그럼 I know a likely place. 그렇죠? 그런 문장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문장이 anywhere it can be found. Any place is likely it can be found. Any place it can be found. 그죠? 이것이 발견될 만한
There is likely any place 이렇게 할까요? There is I know a likely place. There is a likely place. Likely any place. Any likely place.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 There is any likely place it can be found. 그렇죠? 혹은 다르게 보면은 I know any likely place it can be found. 요 두 개의 문장. 이 문장이거나 이 문장이거나 위의 문장이거나 아래 문장이거나 그죠? 일단 요걸 좀 제껴놓고 밑에 문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밑에다 옮겨놓을게요. 자, 이 두 개를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I know any likely place it can be found. 요것이 이거는 셈이죠. 그 셈이 발견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장소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장소가 되겠죠. 내가 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발견될 만한 장소들을 안다. 그래서 any place. 예. 그리고 I know a likely place. 나는 그것이 발견될 만한 장소를 안다. 이것을 as 두 개로 연결하게 되면 as 그죠? 여기 as 넣고 그리고 여기 또 as 넣고 그리고 I know는 반복되니까 생략하고 그죠? 그리고 any likely place where it can be found 잖아요. where it can be found 그죠? 여기서 likely와 likely 두 개가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죠. 그죠? likely와 your likely 반복되고 있는 거 비교되는 것은 두 번째 건 생략을 하고 그죠? place place 반복되니까 생략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위에 있는 이 문장 I know as likely a place as any place it can be found 인데 이 like가 비교되는 형용사잖아요. 비교되는 형용사니까 앞으로 딸려 나가죠. 이렇게 그럼 as likely a place as any where it can be found 이런 형식으로 변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대충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I know as likely a place as any place where it can be found. Any place where it can be found.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장소인데 어떤 장소예요? 그것이 발견될 수 있는 그 어떤 장소만큼이나 그것이 발견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장소란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한국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한국에는 없지만 영어에는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any는 무슨 말이라고 어떤 의미라고 했었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all과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그렇죠? 모든 장소들입니다. 그것이 발견될 수 있는 모든 장소들 각각만큼이나 발견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은 발견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과 같은 정도의 발견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상급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사실상 더 논리적인 어떤 논리 문장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게 그야말로 논리학이죠. 예,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학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 That island is as likely a place as any. 이것도 같은 문장이 되죠. 그렇죠? 이것과 동일한 구성입니다.